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18일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볼까요? 자 오신 분들 태환님, 빈츠님, 희망, 수연님, 필승님 자 선물이 위로하고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고! 화이팅! 예야! 자 힘차게 박수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전일 0.09% 상승 나스닥 0.40% 상승 반도체 지수 0.34% 상승 자 독일은 0.12% 하락 전일 영국과 EU 간에 브렉시트 초안 합의했고요 바로 이어지는 EU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자, 그 효과 때문에 미국 유럽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왜냐면요 영국 의회 내에 강경파들 노딜 브렉시트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강경파들이 의회에서 과연 비준을 해줄까라는 우려 때문에 조금 상승폭 반납은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이겁니다 자 다우존스도 강하게 올라오고 옆으로 슬슬슬 기면서 조정받으니까 no problem 나스닥 종합 지수도 올라가다가 조금 밀리긴 했으나 걱정할 부분 없는 정도 상황이고 자 반도체 지수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인데요 자 3일 정도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일이야 뭐 조정이라 하기도 못한 정도로 그냥 스톱 해줬는데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줘야만 더욱더 괜찮은 상황인데 만약에 밑으로 좀 퉁하고 처진다면 별로 좋지 않은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장중에 10시 반에 나중에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고요 자 니케이는 날라댕깁니다 자 미국은 달러 최근에 환율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미국 전체 제조업에는 나쁜 영향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약달러로 좀 가야 된다 너무 달러 강세는 제조업에는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거 하나 짚어가죠 1달러짜리 캔디가 우리나라 100원 할 때하고 1200원 할 때하고 예를 들면 1200원 할 때라 칩시다 달러 1달러짜리 캔디는 똑같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예전에 1100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1200원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일본 요즘에는 더 주고도 사 먹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일본의 똑같은 옛날의 환율이었다면 일본 캔디를 사 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조업에 조금 안 좋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건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 달러가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 상승하고 에너지주 상승 국채금리 소폭 상승함으로 해서 금융주들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고용도 확대하고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최근에 수소차라든지 이런 부분 경제 살리기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쉬운 상황은 아니죠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정부의 의중을 잘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공격하던 부분 5일간 휴전 한다 그럽니다 크루드 민병대가 철수하는 조건으로 자 그런데 미국하고 터키하고 휴전했다 이런 뉴스 나오거든요 미국은 안 끼인 데가 없어요. 그죠? 참. 거기까지만 하고요. 솔로몬님 반갑습니다. 그날 펜션에서 잘 즐기고 잘 가셨나요? 야 전라도 무안에서 닥터K 보러 부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보기 전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 야간선물 시장에서 최근에 좋다 이겁니다. 야간에 0.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호하고요. 업데이트 이거 진행되면 바뀔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거 내려놓고 밑에 밑으로 안 내려간다. 빨리 내려가라. 죄송합니다.
자, 내려놨으니까 좀 이따 제대로 됐겠죠. 야, 이런 게 조금 에러네. 죄송합니다. 방송이 좀 원활해야 되는데 이게 라이브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에 좀 재밌는 현상은 낮에 막 흔들어 놓고 밤에 끌어당겨 놓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선물 옵션 이러한 포지션들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모습을 외국인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행태라고 좀할수 있죠. 참. 그죠? 다우존스 선물 지금 0.03% 하락 출발. 나스닥 선물도 0.05 하락 출발인데 별 무리 없고 위로 좀 땡겨 올린다면 훨씬 더 시장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갔으면야 뭐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저는 전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여기 안에서만 머무른다면 만족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조정 받을 권력이 왔고 우리나라 시장 240일 권력에 조정 권력이 왔습니다만 심하게 요동치지 않고 이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봐줘야 되는데, 그죠? 봐줘야 되는데 종목군들의 상당한 부침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전일 셀트리온 절반 청산 저는 의견 유료방에 드렸고요. 자, 워낙 헬릭 스미스를 비롯해서 급등락하니까요. 여러분들 꼭대기에서 물린 분들은 지금 정신 못 차려요. 자, 우리 유료방에 선수는 뭐 50%씩 먹고 하는 HLB도 꼭대기에서 잡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HLB 생명과학 뭐이두 종목을 50% 이상씩 막 먹어내는데, 자, 메지온 이런 종목을 이런 데서 상승 초입에 사야 되는데 꼭다리에서 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꼭다리에서. 그죠? 지금 며칠째 그냥 지옥을 맛보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헬릭 스미스 25%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야, 고점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더, 바이오, 당국에서도 그럽니다. 경고합니다. 경고. 바이오 종목 과열돼 있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죠? HLB가 아까 뉴스 들어보니까 바닥에서 뭐몇배 올랐다더라? 2만원에서, 그죠? 13만 2천원이니까 11만원 올랐잖아요. 거의 5.5배 올랐습니다. 야, 참. 그죠? 자, 전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약간 붙들어 놨고요. 삼성전자는 다음에 됐어요. 자, 하이닉스를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 좀 쉬어줄 때는 빠지는 것이 당연하겠고 추세 유지, 상승 추세 유지 중이니까 반등 넣으면 SK 하이닉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단기적으로 부담됩니다. 좀 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져주면 다시 매수할 거고요. 자, 하이닉스를 삼성전자 파란 거 하이닉스 일부 추가 KMW와 LGU 플러스 통신주 순환매 한번 예상하고 들어갔고 KMW는 양호입니다. 퍼펙트. 사자마자 올라가요. 그죠? 69,800원 정도가 단가입니다.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자, 미님 생존 그리고 해용 반가. 자, 5G도 새롭게 1, 2등 정도 관심 가지고 있고 대덕전자와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정도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이야기 이외에 날라갔습니다. 자, KMW도 조정 좀 국면을 좀 가져왔고 단기 박스권 노리는 트레이딩 들어갔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오네. No problem. 자, 지수. 자, 장 시작 출발할 예정인데요. 다 빨갛네. 다 빨개 일단 시작했습니다. KMW 날라서 시작합니다. 예이야. 8만까지 노려볼 거예요. 퍼펙트. 자, 주식이 자기하고 좀 맞는 게 있는데 KMW 자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끝내주니 지금 먹어. 그냥 퍼펙트하게 먹어갑니다. 현대 엘리베이. 현대 엘리베이 추가 상승.
초과 상승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올라갔다 밑에 밀렸으니까. 재상승. 참,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라도 틀리는 거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하이닉스 갭 상승으로 간다, 예야! 어저께 여기서 매수. 퍼펙트. 우리 에드 선수가 그 선수예요. 바이오 킬러. 그죠? HLB, HLB 생명각 50%씩 먹어내는 선수 입장이네. 나이스! 멋져요. 닥터K의 대표 선수 두 명 있는데 한 명입니다.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 단타를 중간중간 치는지. 참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해. 자, 셀트리온 저는 절반 던졌어요.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심없이 왔어요. 그럼 좀 처지면 팔아먹고 다시 사놓으면 돼요. 어저께 던져 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요. 일단 지켜봅니다. 더 올라가면 어떡하는데. 절반 가지고 있잖아. 절반 밑에서 지금 얼마를 먹었는데. 그죠? 한번 잠깐 보여드려야지. 그죠? 우리 선수 두 명이 있다 했는데 저에겐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순신 버전입니다. 장군 셀트리온 중장기 23% 먹었습니다. 그럼 됐지. 삼성전자 셀트리온 중장기 가능하다. 퍼펙트. 1680만 플러스. 계좌 두 번째 거 그냥 살짝 챙겨줘서 100만. 야, 참. 그죠? 또 한 명의 선수. 그죠? HLB 생명각 44% 수익. 요 정도로만 자랑 좀 해야지. 그죠? 이순신 장군 버전으로. 전하. 저에겐 두 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전하. 바이오킬러 에듀 선수를 출격 시키고자 합니다. 출격. 아이고 미친놈. 야, 삼성전자 세긴 세. 잘 안 밀려요. 그죠? 우리 딱 매도 단가 정도입니다. 뭐 아까울 거 없어요. 이거 팔아먹고 KMW 들어가서 더 먹어버리니까. 그죠? 2% 정도 수익 됐죠. 이거는 보합. 손해보는 장사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 엎었거든요. 올라가면 더 수익. 여기는 그 자리.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기아차 좀 가자. 야, 되게 애미기네. 그죠? 근데 기아차 브랜드 평판 나쁘지 않아요.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 68인가 그래요. 브랜드 평판. 현대차는 좀 더 위고 50몇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적어드렸는데 삼성전자가 16인가? 까먹었어. 뭐 그 기억하면 뭐 하겠어요. 그냥 평판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 있네요. 이거 사진 이상해. 옆으로 거기에 체크해보십시오. 오, 삼성전자 6이네. 와, 페이스북 14입니다. 현대차 36위, 기아차 78위. 아, 옆으로 찍으면, 그죠? 올리면 까꿀로 나오고, 세로로 찍으면 또 똑바로 되나 싶어서 올렸더니 또 까꿀로 나와요. 아, 짜증나서. 일단 시간 없어서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종이신문도 스크랩해서 여러분들께 보내주는 성의 있는 남자다. 자, 양대시장 0.27% 상승, 0.37% 상승. 외국인 기관 거래소에서 소폭 매수. 아, 코스닥 소폭 매도. 선물로 450계약 매수로 그냥 일단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나쁘지 않아요. 전일 미국이 얼마였다? 미국이 얼마였다? 상승폭? 0.09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이 어떻다?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는 0.48로 훨씬 강했고 지금 오픈한 게 0.3이니까 뭐 그만. 그죠? 나쁘지 않아 지금. 자, 이거 뚫는다면 야, 진짜 지긋지긋하던 1년 10개월간의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하는 겁니다. 야, 돌파 좀 하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지금까지 아, 그죠? 참 힘든 기간 잘 버텨낸 분들은 앞으로는
비교적 고생하기보다는 괜찮은 종목을 잡았을 때 고통보다는 이제 수익도 좀 맛보는 그런 상황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일 오늘로 매치네. 오늘로 매치네. 자, 다음 주 후반까지 가면 날짜 매치 된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방송 개장 전 방송 최근에 올리고 있습니다. 닥터K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발전이 없으니까요. 야간 방송은 게릴라로 하겠습니다. 너무 정해놓으니까 제가 너무 부담돼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성의가 없는 건 아닌데 약속을 지켜놓고 자꾸 어기는 것도 한 번도 뿐이지 그것도 좀 그렇고요. 게릴라 방송으로 할 테니까 구독을 해놓으시고 모든 알림 딸랑딸랑 해놓으시면 방송이 시작할 때 알람 가니까요. 구독해놓으시고요. 가능한 한 8시 정도에 하도록 노력할 텐데 시간 상황 봐가면서 너무 부담 안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이 돼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할 때는 조금 그죠? 방송까지 해버리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컨디션 조절 차원입니다. 다음에 또 상황 봐서 고정을 하든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실 거죠? 이해해 주겠다. 닥터 K야, 너도 좀 쉴 땐 쉬어야지. 이해해 주겠다. 1번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주십시오. 저만큼 방송 많이 올리는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그 대신 아침 방송 하나 느리잖아요. 아침에 닥터케이가 외박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고 외박을 절대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어요. 근데 시간을 좀 더 앞당기고 싶은데 미국 시장 뉴스가 안 떠요. 5시 반에 우리나라 뒤늦게 상황 전해지고 벌써 깨 있습니다. 그때 6시 한 반쯤 돼야 미국이 왜 그래 됐는지 뭐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더 빨리 하면 조금 정보 전달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6시 한 반이나 이 정도에 시작을 하면 로딩하는데 시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올려도 7시 한 20분 이 정도 되더라고요. 빨리 출근하는 분은 조금 듣기 애매하고 조금 그냥 뭐 여유있게 출근하신 분은 아침 출근길에 딱 듣기 좋게 일단 그 방송 대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저한테도 효율적이고 저 부담감도 좀 줄어들고 출근하시는 분들 아침 그러니까 전일 방송해버리면 야간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대한 닥터케이 코멘트를 못 듣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자면서 생각합니다. 자면서 반수면 상태입니다. 가수면 상태. 황농문 서울대 교수가 몰입이란 책을 저술을 했는데 안에 보면요 한 곳에만 몰입을 하면요 거의 그 생각만 하다 보면 제가 딱 그렇거든요. 딴 생각 거의 안 합니다. 음악도 최근에 너무 안 들었어요. 노래 부르러 가지도 잘 않았고 오로지 주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들 수익 잘나게 할까 아니면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되게 할까 그게 몰두되어 있거든요. 가수면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답니다. 저의 대부분의 아이디어 거의 가수면 상태입니다. 새벽 한두 시에 깨서 뒤척뒤척 하는 그 시간. 자, 오늘 외국인이 123억 사주고 있네요. 일단 양호. 자, 선물도 750억 사주고 있으니 양호. 저 유료방에 아무것도 안 날려드려가지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뭐 팔아라는 시그널 안 나가면 뭐 양호 안 갚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KMW 양호고 이 들고 갑니다. 8만까지 들고 갈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뭐 다시 올라가고 있고 기아차도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 카카오 야 카카오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LGU 플러스 보합 됐어요.
제가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거 아니게 생각한 것도 저는 되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 많아요. 좀 예민합니다. 야간 방송에 대한 부담을 딱 드니까 마음이 훨씬 홀가분하네요. 컨디션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즐겁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즐겁지 못하면요.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수급상 한번 체크해 보죠. 양호 그죠? 하이닉스 외국계 들어오고 있네. 전일도 기관 들어왔고 최근에 외국계 조금씩 들어오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추세 상승 추세 초입이에요. 여기도 상승 추세 맞습니다만 한번 출렁했다 다시 올라탔기 때문에 세게 가면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할 때 키 맞추기 갈 수 있다 생각하고 기아차 자동차를 배제하고는 포트폴리오 기관 외국인들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약간 비중 축소는 했을지 몰라도 이거 43,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관이 들어오죠. 그죠? 외국인이 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래 나왔어 외국인은. 자, 외국인 오늘 들어옵니다. 1.6 카카오 그죠?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회사 아닙니까? 카카오톡 안 깔은 회사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까? 4천만 명 깔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성장성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블록체인, 게임, 이제 택시, 이런 공유경제 쪽으로도 진출 충분히 모멘텀 있어요. 카카오뱅크 지분 내지는 유상증자 때문에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외국인 뭐 던질 줄 모르고 쫙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노 프라블럼 들어갑니다. 현대엘리베이 이것도 미국과 중국이 스몰딜 합의를 했듯이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에도 자신의 지적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북미 간에 반드시 딜이 하나 나와야 돼요. 시간이 언제일지가 문제지 그죠? 밑으로 확 꼬꾸라지기보다는 그죠? 적당히 한번 붐 오면 문제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관 외국인 수급으로 보여줍니다. 다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냥 패대기 치고 도망 나와야 되겠다 싶으면 왜 사들어옵니까? 그죠? 기관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사들어옵니다. 너무 과하거든. 11% 빠져버리는 거는. 그죠? 여기서 주춤할 수 있는 권역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고, 적당히 밑으로 세게 안 빠지고 강하게 돌파한다면 양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얼만큼 왔어요 지금 조금 조정받았다 가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이 절반 던졌다 했습니다. 바이오 오늘도 좀 시원찮습니다. 시원찮아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 한 번에 끝까지 가는 거 없어요. 가다가 좀 쉬었다 가다가 쉬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 잘 들고 가고 쉴 때 조금 덜어내고 다시 갈 때 또 잡아놓고 그걸 못해서 그렇지 그죠? 간혹 뭐 던지고 난 다음에 더 가기도 하는데 다 안 던졌잖아요. 다 그렇게 포트폴리오 유기적으로 관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LGU 플러스 CJ 헬로 인수 결정 좀 미뤘다는데 그거 뭐 크게 영향 없는 것 같고 노우가 아니라 다른 거 SK텔레콤 T브로드입니까? 그거 인수하는 거하고 같이 병합해서 뭐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으니까 별로 문제 없고요. 통신주 중에 LGU 플러스입니다. 기관 관심 있어요. 엘지 노트 세긴 세구나.
자, 기관도 소폭 매수세 3억으로 돌아섰고요. 외국인 172억으로 일단 매수세 소폭이나마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현재 기관 외국인 다 매도세, 기관이 매도세 세게 나옵니다. 바이오 조심해야 돼요. 바이오 오늘도 좀 시원찮습니다. 위에서 꼭다리에서 잡으면 안된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대기에서 잡으면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드렸거든요. 꼭대기에서 잡은 사람은 25%씩 빠진다 그랬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어요. 자, 지금 시장상 보면 전일 조정받았던 IT 전기전자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조선주는 아직 보합권. 자, 건설주 대통령이 건설 경기 회복해야 된다라는 뉴스 때문입니까? 건설주 제법 강세 나오고 있고 동반해서 현대 엘리베이 앤드 남북경협도 1% 이상씩 상승 나오고 있으니까 no problem. 그 다음에 통신주도 그냥 강보합 정도 약세는 아니에요. 바이오 약세고요. 5G도 야 지금 KMW만 플러스고 나머지 좀 시원찮고 휴대폰 부품은 비교적 양호. 시스템 반도체 쪽 반반. 일본 소재 부품 관련 동진 세미캠 썰브레인 이런 쪽도 약간 조정. 그에 비하면 후성은 강세. 대략 그 정도. 우리 포트폴리오 별 무리 없으니까 셀티는 쳐져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청산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우리는 절반 청산했댔어요.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마음. 하고 안 하고는. 후성이 이거 약간 관심은 있거든요. 여기 없나? 있죠. 관심 있단 말이죠. 이 돌아설로 폼 잡고 있는 거 이런 건 관심 있다고요. 기관 외국이 막 사들어오거든. 이거 관심 있어요 일단. 그리고 동진 세미캠 그냥 너무 많이 올랐어. 그 다음에 썰브레인 대박 올랐다가 대박 쳐진다? 이건 좀 지저분해요. 그냥 패스. 자,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옆에 S자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별풍선처럼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은 슈퍼챗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강하긴 강해. 잘 안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코스피는 상승세 추가 상승하려고 하는 반면에 코스닥 그대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G 많이 올라온 거 하고 바이오 많이 올라온 종목들 조심해야 돼요. 현재 보이기로는 그쪽이 벌었습니다. 그쪽이 되게 심하긴 아닌데 그쪽이 벌었고 나머지는 뻘개요. 대체적으로
또 소재 부품단 그쪽 약간 그렇고요. 최근에 강세 보이는 업종은 휴대폰 부품, 그죠? 갤럭시 폴더도 괜찮고 아이폰 11도 괜찮다 그런 소식 나오더라고요. 아이폰 11을 사전 예약하고 있네. 그래서 LG 이노텍, 애플 쪽으로 아이폰 쪽으로 공급 많이 하는 LG 이노텍 최근에 강세 보이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비교적 시간적 여유 있을 것 같으니까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셔도 돼요.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올리실 분 올리십시오. 평소에도 슬슬 올려도 돼요. 어차피 지금 들으신 분이 거의 들으시고 계시니까 봐서 크게 안 바쁘고 하면 닥터케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이나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듣고만 계신 분들 그냥 1번 눌러라 할 때 한 번씩 1번 같이 누르면서 저하고 온라인 상에서 교류한다면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알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얼굴 본 분 몇 분 안 됩니다, 지금. 에드님도 근 1년 만에 처음 봤어요, 처음. 1년 좀 더 됐겠지만. 강연회 때 오셔가지고, 그죠? 자, KMW가 강세 유지 못하고 조금 밀리긴 밀리는데, 던지기는 좀 그래요.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마음먹고 있으니까. 8만원권. 5G가 전부 다 마이너스권, 돌아서고는 있는데, 셀트리온 좀 청산한 게 좋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저께 절반 던졌습니다. 던지고 난 다음에 밑에 있어요. 잘 안 틀립니다. 그냥 2% 먹고 챙겼다? 다시 삐리삐리 하면 다시 들어간다? 야, 그렇게 하기에는 별로 크게 남는 게 없어. 최근에 강세 보였던 미세먼지 관련 처지입니다.
코스닥을 기관의 우인이 같이 패고 있어요. 그죠? 자, 엇박자 탄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최근에 미세먼지 하니까 들어갔을 거거든. 분명히 뉴스나 이런 거 방송 듣고. 그죠? 벌써부터 관심 있고, 벌써, 쉐콘 올라온 거 이런 거 있죠? 위닉스 이런 거. 야, 저 방송에서 추천한 거 보면요. 참, 진짜 몇 발이 넣고도 넣고 위에 있는 거 추천하는데, 와, 그냥 물립니다. 푹 빠지면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요. 신일산업 이거는 이제 돌아설 듯 말 듯한데 조심해야 됩니다. 동진 세미캠 얘기 제가 했는데 여기서 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도 밑입니다. 아직도 밑이에요. 10% 올랐는데 그 다음에 또 사라 한다고요? 살라면 전일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이야기해야 되는데 TV 방송 너무 믿지 마십시오 라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TV에서 이야기했다고 너무 믿지 마시라. 꼭대기인데도 이야기하는 사람 천지다. 딱 그렇게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야 물리면 더 들고 가보시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더 빠져버리면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는 올 테고, 그죠? 올라가면 자랑 연락이 할 거고. 거기까지는 딱 이야기할게요. 저도 물린 거 있습니다. 저도 물린 거 있어요. 아직까지 안 던졌기 때문에 던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 물려서 그거는 청산했다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연발합니다. 먹으면 본전. 그죠? 여기 오래되신 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혜영아, 형이 사과하는 거 봤다 안 봤다? 봤으면 7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만 찔끔 사과 안 합니다. 계속 사과합니다. 며칠. 그죠? 진짜 미안해가지고. 아직 사과할 때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저는 얍삽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끔 거칠어서 그렇지. 그죠? 여리면서 거칠어서 그렇지 좀 웃겨요 성격이. 그죠? 돌변합니다. 사이코는 아니고요. 아유 웃겨. 기본 성품은 그죠? 감수성 있고 온순하고 그죠? 정도 좀 있고 그런데 공격을 따가잖아 저를요. 내지는 좀 불이 잘 못 참아요. 그죠?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얍삽한 행동이라든지 이상한 행동하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거 없는데 딱 공격하잖아요. 완전 돌변합니다. 엄청 거칠어져요. 저는 길 가다가도 사람 쓰러져 있잖아요. 절대 그냥 안 가요. 정말입니다. 오늘 별로 할 거 없어요. 그냥 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겁니다. HLB 5% 빠져요. 우리 선수는 실컷 50% 챙겨 먹고 나왔는데 꼭다리 들어가면 안 된다 이야기했어요. 꼭다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푹 빠지면 진짜 장난 아니게 빠져요. 이거 폭포수입니다. 폭포수. 가지고 있는 사람 던지세요. 혹시나 갖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던져요. 그죠? 너무 많이 올랐어. 그죠? 신라젠 이것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7,800원에서 17,800원이니까 1.5배 올라온 겁니다. 아이고 이거 뭐 차트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꼭대기 들어갔죠? 그냥 6,000원 까졌네. 30% 그냥 까졌습니다. 30%입니까? 18,000원에 6,000원이 몇 프로입니까? 계산도 안 되네. 그죠?
30% 맞네.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니까 문제지. 그런 걸 모르니까 꼭대기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불나방처럼 뭐 괜찮다 하면 바다닥 끓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깨지면 절대 안 던지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너무 뼈아픈 이야기 했습니까? 원래 입에 몸에 좋은 양은 쓰기 마련이에요. 혜영이 수고하고. 셀트리온도 조종 받을 때 됐습니다. 어저께 딱 던지니까 조종 받네. 완전 끝장나서 조종, 던졌다는 거 아닙니다. 절반 던졌어요. 여기를 안 깨야 돼. 18만 2천원. 필승님, 보고 계시죠? 18만 2천원 안 깨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제안하건대 코스닥 비중 높게 하지 마십시오. 올라갈 때 잘 올라가지만 빠질 때 박살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와, 코스닥 너무 등락 심해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그냥 10% 20% 그냥 깨져 2, 3일 만에. 여기 깨진 저점 부위 동그라미 딱 지났는데 여기서 좀 휘청휘청 하는데요. 기관에 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는 크게 패대기 치고 싶은 생각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왜 선물 자꾸 사주거든. 선물, 그죠? 선물 여기서 자꾸 사주잖아. 며칠째 누적으로 만기일 이후로 12,000계약 정도 그래도 풀었습니다. 25,000개에서 좀 줄였다가, 그죠? 좀 줄였다가 다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아, 오늘 금요일. 오늘 마치고 홍게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 아이고, 웃겨. 제가 게 되게 좋아해요. 먹먹 말고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게 홍게. 그죠? 엄청 좋아합니다. 저 가면 완전 VIP입니다. 예전에 그죠? 3일에 한 번 꼴로 막 가고 그랬습니다. 요새 진짜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빈츠님 듣고 계시겠죠? 어저께 막판에 있는 돈 더 추가해라 했는데 하셨어요 혹시? 제가 맨 마지막에 돈 있는 거 KMW 더 사 그랬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샀다 1번 풀베팅이다 1번 못 들었다. 지금 못 들었다고요?
어저께 KMW 풀베팅 마지막에 해라고 했는데 돈 좀 남았다 아니면 풀베팅 했다. 돈 좀 남았다 2번, 풀베팅 했다 1번.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제 예. 돈 있다는 것 같네, 그죠? 자, 나중에 제가 어플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가 하면 카카오톡 읽어주는 어플 있습니다. 귀에 꽂고 계신다 하셨던 것 같은데 카톡 날라가면 읽어줘요. 그러니까 도움 될 겁니다. 그러면 일일이 안 쳐다봐도, 그죠? 음성으로 뭐 매수 매도 이런 이야기 빈츠님 이렇게 찾으면 날라갈 테니까 그거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요. 그거 해놓으시면 좀 나을 거예요. 막 일하다가, 그죠? 카톡 일일이 보기도 봐야 되겠지만 뭐 매수 이런 사인 넣으면 딱 보면 되고 귀로 들리면 훨씬 좋습니다. 필승님도 아마 제가 안내해 드렸던 것 같은데 안 깔았다면 나중에 올려 드릴 테니까 해보십시오. 그거 제가 아마 다음 카페에 올려놨을 겁니다. 카톡 키워드 설정법만 있네. 별거 아니에요. 알림 읽어줘.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코스피는 뭐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이 좀 쳐져요. 코스닥 쳐지는 게 신라젠, 메지온은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지금 계속 제약바이오 지금 약세입니다. 5G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 장비도 그렇고 기관 외국인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패는 것 같아요. 채팅방에 날려드렸고 나중에 방송 끝나고 하시면 되고요. 아, KMW도 같이 밀리네. 아, 별 문제는 없는데 필승님 돈 있다 없다? 돈 있다 1번. 예, 딴 뜻 아닙니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시그널 날라간 거 보셨죠?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리네. 뭐 말한 감이 이거. 그죠? 그거 뭐 있다? 바이오하고 들었다고요. 소재 부품하고. 그죠? 우리는 좀 달라요. 꼭대기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데 꼭대기 들어간 사람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물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달라요. 꼭대기 아닙니다. 그리고 KMW예요. 거의 1등이에요. 1등이라도 별 무리 없어요. 시총 최상입니다. 최상이 4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을 봤을 때는. 현대 엘리베이 이것도 추가하라 말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말안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죠? 냅두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추가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필수님 여기서 추가했죠. 그 전략대로 했으면 지금 마이너스 좀 있긴 있는데 이거 올라가면 위에서 그거 하고 이거 올라간 거 하고 상쇄되면 그 전략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매매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포트폴리오 난항을 가져올 때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Hello, 의인? 아, 의인? 그러니까 발음 좀 어렵다. 난 말놓기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형님이라니까 나말 편하게 할게. 나 원래 웬만하면 형이고 동생이야, 그냥. 오랜만에 또 들어왔으니까 그럼 궁금한 종목 하나 이야기하면 형이 한번 이야기해 줘 볼게. 와우, 바이오, 야, 문제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어려워. 아, 어려운 아이가 어려워. 나이스맨, 의인, 의로운 남자. 아, 참. 아, 너무 똑같다니까. 시장 밑으로 약간 주춤한 거 보고 내가 이거 딱 보니까 똑같잖아. 이거 온봉 툭툭 두개 떨어진다고. 나스닥 특히 밑으로 약간 처진다고. 같이 온봉 두드려 맞으려고 하고 있어. 너무 똑같아. 자, 미루어 추측. 근데 기관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매 컴퓨터 가지고 하거든요. 로지 간에 시스템 트레이딩 이런 거 한단 말입니다. 시스템 안에, 이거 로직 안에 미국 선물하고 연동시키게 프로그램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제 추측이에요. 너무 똑같이 움직여요. 너무 똑같이. 그 최근에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너무 똑같아. 운봉 하나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니까? 볼래요? 이거 봐봐. 운봉 두개 떨어졌잖아요. 아까 그 운봉 두개 떨어졌어. 이거 볼래요? 어저께도 그랬고. 이 운봉 두개 떨어졌잖아. 똑같다니까 거의. 그렇다면 프로그래밍 돼 있다. 미국 선물하고 프로그래밍 같이 로직으로 그렇게 짜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않고서야 너무 이렇게 시간차가 약간 있을 법도 한데 너무 똑같이 움직여. 너무 똑같이. 혹시 프로그램 개발자가 방송 들을 리도 만무하지만 듣는다면 깜짝 놀라겠네. 이야, 씨, 귀신같이 또 알아냈네. 이러면서.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한 번, 두번 똑같은 게 계속 똑같아. 계속. 최근에 그래. 최근에. 이봉 한두 개 올리면서 올라가잖아. 똑같아. 똑같이 움직여. 똑같이. 근데 0.23 빠졌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냥 한 방에 폭포수처럼 때려서. 그죠? 아, 좀 그래요. 그죠? 저렇게 흔들어대는데, 저렇게 흔들어대는데 어떻게 버틸 겁니까?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어떻게 버틸 거냐고요? 도대체. 고점인지 모르고 쫓아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막 십몇 프로씩 두드려 맞지. 그죠? 조금 오르면 던지고 나니까 붕붕붕 날아가지.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있어야 홀딩을 할 것인지 던져야 될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준이. 의인이 듣고 있냐? 저쪽 경기도 쪽 산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다, 1번. 인천이라 했던가? 경기도 쪽으로 알고 있는데. 형, 서울로 강연회 가면 올 거냐? 되게 고민된다, 지금. 11월 23일 날. 날짜는 어느 정도 지금, 아, 정해놓고 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조금 고민됩니다. 아, 틀렸네. 제대로 기억해 놓을게. 충북 영동. 오케이. 영동. 동그라미 많은 의인이는 사는데도 동그라미가 많네. 영동. 오케이.
자, 마무리할 때 됐는데요. 코스피는 비교적 고르게 양호한 편에 양호하고요. 남북 경협 오늘 한 2%대 상승 중이고요. 2차전지도 제법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뭐 IT 전기전자 투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방향성 탐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낙폭 심했던 자동차 하루 빠졌다 하루 올랐다 하고 있는데 낙폭 과대거든요 사실. 그죠? 자동차 오늘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만해요. 자, 코스닥은 바이오 차익 실현 물량 앤드 그죠? 지금 헬릭 스미스도 리포트 한 방에 휘청휘청하고 있고요. 메디톡스 식약처에서 수출하지 마라 해버려서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셀트리온 삼행제도 1%대 하락 중입니다. 자, 5G도 오늘 좀 주춤주춤 거리고요. 소재 부품 장비단에 있는 애들도 주춤거린다.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로 테마 이러면서 좀 올랐던 미세먼지 섹터도 오늘 흔들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한번 더 체크해 보고요. 자, 소폭 하락입니다. 0.8, 0.13 하락 중이고요. 오늘 중국 개장 상황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 10시 반에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코스피는 기관 매도 5억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외국인 매수세 확대하고 있습니다. 278억.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한 180억 규모로 스트레이트로 매도 나오고 있으니 흔들린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안 누른 분만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하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하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한번 바라고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열중 쉬어다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 해버리면 닥터K에게 1원도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해보시고요. 주말간에 잠깐 머리 식히시고 공부 반드시 좀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